안녕하세요. 입재부 해님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삼겹살하고 콩나물 넣어가지고 같이 콩나물 밥을 한 거예요. 자. 그리고 요거는 냉채 족발. 냉채가 먹고 싶어가지고 냉채 족발을 시켰고요. 이 기름이 느끼할 줄 알았는데, 이 삼겹살에 들어있는 기름이 밥알 하나하나에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렇게 삼겹살과 같이. 와, 이거는 이건 드셔야 하는 거예요. 이건 꼭 해주세요. 이 수육과 밥을 그 조화로. 냉채족발도 맛있네요. 밥과 고기에 좋아하는 뭐. 전 이거 꽂혔습니다. 고기를 솔직히 좀 많이 다지라고 하는데, 두껍게도 될것 같아요. 수육 마냥. 이렇게. 나 너무 빨리 먹는 것 같아요. 좀 천천히 먹겠습니다. 아, 맛있어가지고. 흥분했네요, 또.
아, 초콜릿 맛있네요. 생각보다. 저 솔직히 콩나물밥도 좋아하긴 하거든요. 근데 삼겹살 콩나물 비빔밥에 비할 게 아니네요. 이제 좀 배가 살짝 차이기 시작하니까, 아, 이제 살만하네요. 응? 어느새 밤이에요. 많다고 생각했는데.
당연해요. 밥도 있어요. 밥도 있어요. 잠시만 기다려보세요. 이 정도만. 아까 한 반 정도는 되려나 모르겠네. 삼겹살이 참. 이건 꼭 삼겹살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딱 봐도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고기가 들어간 음식은 맛이 없는 거가 없는 것 같아요. 먹는 거지 뭐가 이렇게 맛있냐? 이게 맛있죠? 고기밥이잖아요. 배요? 지금 한 75% 정도? 딱 좋아요, 지금.
우리 수박을 먹죠 이제.